태극 팔짱은 팔괘의 곤을 상징합니다. 새로운 동작 구성은 두 발 당성 앞차기, 몸통 거들어 바깥 막기, 외산틀 막기, 당겨 턱 찌르기, 아래 거들어 막기, 뛰어차기, 팔굽 돌려치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구령에 맞춰 동작 보여드리겠습니다. 태극 팔짱 구령에 맞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태극 팔짱 준비! 하나! 둘! 다음 동작은 두 발 당성 동작이 되겠습니다. 두 발 당성이란 두 사람을 동시에 한 사람은 앞차기로 몸통을 차고 한 사람은 뛰어서 얼굴을 차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둘, 셋, 넷, 하나. 외산털 맞기. 왼손은 상대가 아래를 공격할 때 막아내는 동작이고 오른손은 상대가 뒤에서 돌려차기로 얼굴을 공격할 때 안팔목으로 막아내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당겨 턱 찌르기. 다음에는 왼 아구비로 변화를 주면서 상대방의 목덜미를 잡고 끌어당기면서 오른손은 서서히 나가다가 턱을 가격하게 됩니다.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다음 동작은 한 사람을 공격하는 동작인데 뛰어 앞차기 기술을 활용하겠습니다. 왼발로 몸통을 차고 이어서 바로 오른발로 얼굴을 차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둘, 셋, 하나, 둘, 팔굽 돌려치기. 셋, 등주먹 앞치기. 넷, 하나, 둘, 셋, 넷, 바로. 쉬어. 태극 팔짱 준비. 시작. 쉬어.